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황 전략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지만 미국 기술주의 네. 흐름 그리고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보니까 또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했네요. 지금 미국 시장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고 싶은 뉴스만 편취해서 본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저께 끝난 미국 장 아마존 주식이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다우는 못 가고 나스닥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재미난 시장이었습니다. 또 그 화이자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1차 임상인데 항체가 다 형성됐다 뭐 이래가지고 지난번 모더나처럼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실물 경기는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이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트럼프가 악정고투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어저께 분명히 나스닥은 폭등을 했고 다우는 약간 올라갔는데 기술적으로는 돌파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결국 미국 시장의 다우 차트를 보시면 우하향 추세선에 대한 돌파 자체를 안 했어요. 계속 여기서 스리카우즈 만들고 오일선 안 끼려고 괜히 노력만 했지 그냥 돌파가 안 됐어요.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도 돌파가 못했어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 추세를 그어놨죠. 돌파 못했어요. 한 번에 내려올지 놀다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목표치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호를 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따가 뭐 우리 시장을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국장도 어저께 3%대 올랐죠. 3%대 중국장 올랐는데 중국도 역시 제가 목표치 제가 그어놓고 난 다음에 되돌리면 절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또 논하겠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지금 좋은 쪽만 보려고 그 시장 매수 주자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차트를 계속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올라왔지만 아직 그 목표치를 돌파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한 1.2% 올랐는데 뭐 미국에 맞춰서 올랐다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역시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 공간에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2230 돌파되면 상방 말씀드렸는데 그 변함이 없습니다. 2230이 넘어가면요 일단 하방마인드는 접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접을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물 경기가 너무 맞지 않고 옵션에서 포지션상으로도 지금 외국인은 하방이 지금 두 달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3개월째 안에는 꼭 그걸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지만 만약에 종가상, 종가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중 돌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장중에 100포인트를 갖다 와도 종가 플러스 1포인트 뭐 무의미한 거가 똑같습니다. 종가상 2230이 넘어가 되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방의 뷰를 접습니다. 다만 다시 회귀하면 또 하방을 보겠죠. 그러나 분명히 2230을 넘어가게 되면 추세적으로 이거 지금 사실은 슈팅 구간까지 계산해서 아주 넉넉하게 잡은 지수가 22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일단 상방 뭐 실물 경기가 뭐든 원달러가 뭐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매매 치중 보이는 수치에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일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실물 경기나 시장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면 거기에 대가는 엄청 컸다라는 거.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론 지금 돈이 시장에 많아서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분이 있는 건 안 그렇습니다. 대가는 꼭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약에 이 대가가 만약에 더 올라가서 치르게 되면 지난번에 1400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적절한 타이밍의 조정과 적절한 타이밍의 상승이 항상 유지돼야 되지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유동성과 또 재료에서 악재는 다 외면하고 호재만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확진자가 400만 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늘었어요.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뭐 여름 후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파우치가 얘기했지만 나와봐야 아는 거죠. 왜냐? 실제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도 결과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보통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임상을 하고 그 부작용까지 감안한 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했으니까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56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정보가 없는 게 아니냐. 왜냐, 신체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게 시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금값이 굉장히 그 강해요. 이 금값이 언제까지도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은 위험자산과 반대 개념으로 가는데 돈이 많아서 지금 금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6개월 만에 23% 정도 올랐는데 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9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1817불 그러니까 최고치는 1823불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29불 정도까지 갔었는데 19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시장에는 이제 주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금값은 그냥 꺾어질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상향으로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19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좀 피곤하게 흐를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오늘 일단 수급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수급이 요 근래 약간 차이점이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면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콘텐코가 약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를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도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전부 올 매수예요. 그렇죠? 거래소, 코스닥, 선물,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도 거래소,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다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도 좀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개인들 매매가 정말 잘하는 거죠. 고점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싹싹 던져주고 내려올 때 받았으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수급이 좋은 건 전 너무 좋게 봅니다. 근데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여기서부터 팔아서 여기서도 계속 팔아가고 올라온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21선 관통할 때도 아니고 61선 관통할 때도 아니고 121선 200선 관통할 때도 아닌 아예 꼭다리까지 올라왔을 때 굳이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차입 매물하고 저가 매수 싸움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혹시 더 올려가지고 높은 곳에서 더 많이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외국인들 올 매수하고 주가가 꼭지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7년도 11월 1일도 그랬죠. 하루에 1조 한 2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꼬꾸라져가지고 900까지 갔죠. 그런 과거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외국인들이 여기서 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공매도 많이 환매해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굳이 여기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정말 돌파 다 하는지 특히 우상향 추세인 나스닥 상해 지수가 다 돌파가 안 되면 우하향 추세가 돌파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은 오버슈팅 나고 무너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완전 추세선 돌파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상해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거다. 만약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슈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종가상 2030이 넘어간다면 다시 회귀하기 전까지는 하방은 논하지 않는 것도 시장 투자의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모습을 좀 같이 보려는데 코스닥은 추세선에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나스닥과 코스닥이 거의 같은 차트예요. 같은 차트고 상해도 갔다 온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다우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차트다.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시장에 항상 그 리스크가 수반했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200선으로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양새죠. 2220이고요. 코스닥은 790,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해서 갑니다. 중국 증시 흐름 한번 볼 수 있나요? 어제 중국 증시가 3%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요. 예, 오늘도 소폭 상승합니다. 0.2, 0.3% 정도 올라서 진행이 됩니다.
네, 시장 공감 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